스트레스 몰아보기 평가원의 촬영 비하인드 룸. 걔는 너 좋아. 다시 할게요. 옷 좀 타주고 제도자 신발 바로 걸레지 온. 달린꽃잎 손으로 붙잡고 재촬영 성공. 첫날이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서 전국 1등 되게 해달라고 잡았다. 언니가 진짜 종이학 직접 적은 거예요? 당연히 한솔님. 눈이 퀭해지고 살이 쪽 빠질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게임을 했어. 게임 중도 엄마 연기 위해 머리 헝클어주고 눈썹 섀도우 진한색을 눈 밑에 착착. 여기 눈물고랑을 딱 그려주려 완전 힘들어 보임. 좋았어. 이렇게 생일파티 가서 신나게 놀고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같이 그냥 바로 정색. 착착 어리는데 열심히 방귀 자세 찾는 중. 됐어. 평가원의 촬영 비하인드. 저도 가끔 현타가 오는데 어떨 때 오냐면 말도 마서 그 고춧가루 사장이야 해외 사장으로 갈 거. 그 고춧가루 사 고춧가루? 말도 마서 그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 고춧가루 사장이야. 대사 실수할 때 현타 온. 오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때 현타옴. 그 외에도 서서 자는 척할 때 현타옴. 아기 필터 지 맘대로 풀릴 때 현타옴. 꼬북꼬북. 진짜. 아 진짜 기괴하다. 이게 뭐야? 아 대박인데 진짜. 꼬북이가 너무 징그러워. 너. 자 일단 대충 씻었고요. 와 진짜 다크서클 생기면 안되겠다. 다크서클 생기니까 진짜 사람이 엄청 막 피폐보네. 자 일단 이 다음은 도라에몽 남았거든요. 도라에몽 쓰고 앞머리 정리. 보니까 도라에몽은 중간이 아예 다 흰색이야. 여기가 약간 토시오 돼가는데 토시오? 그러니까 도라에몽 웃을 때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여기도 동그랗게 이렇게 해줘요. 이제 주변에 이제 시퍼렇게 칠해줘야 되고 여기 눈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도라에몽 눈이 이렇게 모여있더라고. 인간은 이렇게 눈이 모여있지 않은데 말이지. 큰일 났어. 영 웃겨질 것 같은데. 됐고 도라에몽이 코가 빨갛더라고.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귀여운 도라에몽이 아니라 무서운 막 피에로 같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